자, 그래서 2학기 때 중요한 문법이라고 얘기했던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형식의 수동태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1번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call ab. 자, 능동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동태. call ab 5-1이었고요. 5-2. make a 어떤이었고요. 그 다음에 5-3의 a 형태인 want a to do 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요. 누가 언제 뭐 했다? he가 과거에 made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자, 그러니까 얘가 whom이나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한다? 목적어라고 하고, 좀 있다가 얘가 주어가 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어떤? 해피한. So I was happy. 지금 모임을 증명한다. 이 문장이 5-1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형식의, 5-2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형식의 목적, 이걸 말로 풀면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전체 해석은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쉽게, 어렵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I was made 된 거죠. 내가 되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엔 happy. 그 다음엔 easily. 내가 쉽게 행복하게 되어졌다. 행위자 by him. 난 그에 의해서 쉽게 행복해졌다. I was made happy. 됐습니까? 그러니까 I was made happy 속에 숨어있는 표현은 결국은 I was happy인 거죠. 나는 행복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되어졌다라는 수동태고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5-2 make a 어떤의 형태를 수동태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we told Bob to exercise. 누가다? we가 무슨 시제에 told 했습니까? 과거 시제에 told 했죠. whom? Bob. 그 다음에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은 얘가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명사냐. 우리가 Bob에게 운동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5-3의 A, want a to do 하고 같은 형태죠. 오케이. 그래서 we told라는 주어 동사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뒤에 있는 Bob은 계속해서 위에 문장하고 똑같이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고 to exercise는 뭐라고 부르는데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목적격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다? Bob was told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밥이 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exercise.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운동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행위자 by us. 우리들이 해서 Bob was told to exercise. 밥은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they가 call한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그들은 petrol station을 gas station이라고 부른다. in America.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petrol station이 뭐든가요? 그렇죠. 주유소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petrol station이 어디식 영어란 말이야? 영국식 영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영국식 영어고 gas station은 그럼 뭐? 미국식 영어란 말이죠. 그런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높은 층에 올라갈 때 뭘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죠. 그렇죠? 이건 미국식 영어고요. 영국식 영어로는 리프트죠. 됐습니까? 이런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얘가 petrol station과 gas station 둘 다 주유소인데 petrol station은 영국식이고 gas station은 미국식이다. 그래서 얘 지금 현재 능동태고 그렇다면 5-1이죠. 목적어가 a petrol station이고 목적격 보호가 gas station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될 게 petrol station 수동태로 바꿀 때 주어가 될 게 petrol station이야 gas station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현재 부르니까 petrol station이 현재 불린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petrol station이 현재 불린다. A petrol station is called. A petrol station is called.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a gas station?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in America?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m. 인데 생략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어쨌든 them이든 they이든 뭐 대신 왔어요? By Americans 대신 왔겠죠. 미국인들에 의해서. Americans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겠죠. They는 Americans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미국인들이라는 의미에. Americans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A petrol station is called. 조심해야 될 게 a gas station is called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Petrol station이 gas station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 이런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목적격 보호를 A gas station은 목적격 보호를 주어가 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 언제 뭐 했다? 에마가 과거에 했을 때 했죠. 오케이.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됐습니까? 에마가 뭐 했다? 요청했죠. 오케이.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To bring some food, 음식을 좀 가져올 것을. 어디에? 그 파티에. 에마가 파티에 음식 좀 가져와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토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당했다? 우리가 과거 시제에 요청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과거에 요청 받았습니다. 그렇죠. We were asked. 그럼 어떤 질문? What인 뭐? To bring some food. What이 중요하죠. 그 다음엔 음식 좀 가져와 달라 는 것을. 그 다음엔 어떤 질문? Where in to the party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위자 by Emma. 그래서 we were asked to bring some food. 우리는 요청 받았습니다. To bring some food 해달라 는 것을. 어디에? To the party에 by Emma에 의해서. Emma에 의해서 파티에 음식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그래서 얘는 5-3의 A, want A, to도 하고 똑같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목적격 보호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I named the rabbit Sally. 누가 다? 내가 과거에 이름 붙였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름 붙였는데 토끼를 뭐라고 이름 붙였다? Sally라고 이름 붙였다. 오케이. Okay, so the rabbit was Sally 겠죠. 이 형식 맞고요. 그럼 5-1이죠. 그러면 첫 토막은 누가 뭐 당했다? 그 토끼가 이름 붙여졌다.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그 토끼가 과거에 이름 붙여졌습니다. The rabbit was named. Was named. 그 다음엔 어떤 질문? What in Sally? 그 다음에 행위자? By me. The rabbit was named Sally. 그 토끼는 이름 붙여졌어. Sally라고 나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러면 I가 있고 by him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토막은 내가 뭐 했다는 의미를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내가 들었어요. I was told. What?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렇죠. 이거 잘라놓는 거 어색하죠.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한 토막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는 것을. By him. 그러면 좀 이따가 he로 만들면 되겠죠. I was told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by him. 오케이. 그 다음에 he가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was kept by his dog warm. 그니까 그러면 첫 토막은 어떤 의미? 그가 유지되어졌다. 그가 유지를 시킨 거야. 유지되어진 거야. 되어진 거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
Okay, how do. 그렇죠. 어떤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 마지막에 붙이면 되겠죠. 그럼 그가 지켜줬다. He was kept how long? 행위자 by his dog. Okay, 그럼 이 문장 해석하면 He was kept warm. 그는 따뜻하게 보호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따뜻한 상태로 되어졌다. He was kept warm. 그러니까 그럼 좀 이따 뭐 하겠어요? 그렇죠. His dog으로 문장을 시작해 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ystem이 보이고요. is가 있고 was found가 보이고 to use가 보이고 by many people이죠. 그러면 the system이 첫 토막은 뭡니까? the system이 깨달아졌다. 그렇죠. 인정받았다. 그렇죠. 그 시스템이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자가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인정받았다. 그 시스템 was found. 그 다음엔 to use easy to use.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그 다음 행위죠? By many people. 됐습니까? Easy to use가 뭔 뜻이에요? 사용하기 쉬운. 뭐 할 때 많이 배웠죠.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Easy to understand겠죠. 그렇죠? 어찌어떤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고 to use 부사용법이고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그래서 어찌 시적용법 부사용법 할 때 여섯 가지 부사용법 중에 어찌어떤 만드는 거였죠.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하면 그 시스템이 뭐 발견되어졌다 어색하고 뭐 뭐라고 인정받았다. 자 이거 능동태로 좀 이따가 many people로 시작해 보겠죠. 됐습니까? many people 블라블라. 그러면 만들어지는 형태가 뭐가 될 테니까 그때 find의 뜻을 제발 찾다 라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어쩌고 저쩌고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for their health to drink are advised lots of water. 오케이. 그러면 첫 토막은 사람들이 그렇죠. 충고를 받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충고받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무엇을 충고받는다. 그 다음에 행위자가 안 보이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행위자는 좀 이따가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현재 시제 충고받는다. 그렇죠. people are advised.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o drink lots of water. Lots of water.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For their health. People are advised to drink lots of water for their health. 그러면 사람들이 충고받는데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충고받습니까? 많은 물을 마시라고. 그 다음에 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 많이 드시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뒤에 by 뭐 할까? by doctors 할까? 누구에 의해서? 의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뭐로 시작하는 문장 만들어 보겠어요? doctors로 시작하는 문장 만들어 보겠죠.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들었다. I was taught. 됐습니까? 그러면 he로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he가 told를 고른 이유는 was told가 과거니까. he taught. 그 다음? me. 그 다음 뭐?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하고 끝내면 되겠죠. He told me,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 좀 그만하라는 얘기를 나한테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tell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이야기하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게 I
시제 과거네. 그러니까 I was told. 얘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I was told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나요?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스탑이 그 뒤에 ing가 오면 지금 이제 서핑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까? 서핑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얘는 enjoy처럼 목적어 형태의 동명사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스 독으로 시작해볼까요? 워즈 캣트 찾아봤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히스 독이 뭐 했다? 캣트 한 거죠. whom, him. 그 다음 뭐? one. 그래서 keep a 어떤, make a 어떤, his dog이 과거 시제에 kept 해뒀다. 누구를? him을. 어떤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그의 개가 그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오형식을 사형식으로 하니까 목적어인 he고요. 과거니까 he was kept가 만들어지고 있죠. he was kept warm. 따뜻하게 유지되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y many people 이었으니까 시작은 누가 다? many people이 was found 봤습니까? 그러면 many people이 뭐 했다? found 했다. 그럼 어떤 질문? what the system?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easy to use.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easy to us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깨달았다. 오케이. 누가 어떻다는 것을?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그래서 얘는 5- 여기에 to use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5-3이겠죠. 그쵸? 하면 틀리죠. 뭔 소리 합니까? 얘가 5-3이면 뭐가 돼야 되냐? 뭐 말이 안 돼. 어? 여기에 이게 want a to do라고 한다면 a가 뭐뭐 하는 것,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5-3의 a입니까? 그럼 so 해볼까요? so 해봅시다. so 더 시스템. 잠시만요. 네, 그래서 so the system was 그렇죠. easy to use 하고 있죠. so the system was easy to use. 얘 없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뭐 크게 탈랐습니까? 그 시스템은 쉬웠다. 그렇죠. 어찌 쉬웠다? 사용하기 쉬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2죠. make a 어떤하고 똑같죠. find a 어떤이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라는 표현할 때 쓴다 했습니다. find a 어떤.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easy to use. 5-2죠.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입니까? 형용사인 경우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그래서 닥터스로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닥터스가 어드바이즈를 하는 거죠. 데이가 어드바이즈 한다. 어드바이즈. 그 다음엔 피플이죠. 그 다음엔 to drink lots of water. 그 다음 why에 대한 다 for their health. 그러니까 doctors by people. 의사들이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무엇을? to drink lots of water 하라고. 그래서 얘는 5-2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5-3-A죠. 됐습니까? want A to 하고 똑같지. A가 뭐뭐 하길 원한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라는 구조였는데 얘를
봅시다. 여러분들 2학기 때는 문장의 형식이 계속 나옵니다.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 계속. 그래서 다음 과는 그 챕터 1으로 갈 거예요. 문장의 형식. 그 지금 수동태 하면서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배웠잖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됐다. 시제가 뭐니까? 과거죠. 그러면 she was elected the 리더를 그냥 씁니까?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by the members.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테니스 동아리의 leader,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봤으니까 바로 그것도 가볼까요? 오케이. The members. 시제 확인했죠? The members elected her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됐습니까? So she was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오케이. 그래서 5-1이죠. 풀 AB하고 똑같아요. Elect AB, A를 B로 뽑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의사에게 운동하라는 충고를 무슨 시제에 들었겠어? 그렇죠. 그럼 그가 과거에 충고 들었다. 그렇죠. He was advised. 그 다음 뭐? To exercise by the doctor. 닥터를 그냥 쓰겠습니까? By a doctor 하든지 by the doctor 하여튼 어든 더든 하나 붙여주셔야 되겠죠. He was advised to exercise by the doctor. 봤으니까 그러면 뭐로 시작할까요? The doctor advised him to exercise. 그래서 5-2 3에 A죠. Want A to do, advise A to do. Want A to do, advise A to do 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의사가 충고했습니다. 그에게 to exercise 하라는 것은 그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He was advised. 그래서 의사는 충고를 합니까? 충고를 받습니까? 그래서 둘은 무슨 관계? The doctor하고 advise는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로 되어 있으니까 he 하고 그가 충고를 합니까? 충고를 받습니까? 충고를 받죠. 그래서 여기에 he와 advise의 관계는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해 줘야 된다. 너무 쉽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동사가 나오는 파트죠. 다음 파트는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능동태일 때 to do가 아니고 make a do 그 다음에 see a do. 됐습니까? A가 뭐뭐 하라 뭐, A에게 뭐뭐 하 시켰다. A가 뭐뭐 하 본다 라는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사역동사 시키다 동사. 시키다 동사 make a 종류 make, have, let 순서대로 make, have, let 전부 다 시키다,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럼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문장은 전부 다 능동태죠.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했다 라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 참, 그래서 크로스하고 크로스 비교를 하는데 크로스는 오케이. 그러면 무슨 품사란 말입니까? 동사란 얘기고 across the street 할까요? across the stree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거리를 가르는
그렇죠. 그 거리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 길 그 길 건너편에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겠어 품사가? 전치사겠죠. 그래서 across the street가 합쳐져서 where에 대한 명사 앞에 across를 붙여서 where를 만들었다면 across는 in, on, at, of, about, because of와 같은 전치사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saw Noah jog in the park. 오케이. 내가 언제 봤어? 과거에 봤죠. 누가 언제 뭐 하는 것을? 노아가 언제 조깅해요? 과거에 줘. 선생님 이거 원형인데요. 투가 없을 뿐. 시제는 뭘 따라가야 돼? 얘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조그드 뭐 이디 안 붙었는데요. 상관없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노아라는 사람이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을 보았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토막은 누가 뭐 했다는 의미입니까? 목격당했다. 됐습니까? 관찰됐다. 뭐 이런 의미죠. 됐습니까? 노아가 본 거야. 보는 걸 당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조깅하는 것을 공원에서. 완성시키면 노아 was seen to jog. 어디에서? In the park by me. 나에 의해서 공원에서 투조하는 것을 목격당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어떤 종류의 동사야? 그쵸? 지각 동사죠. 근데 이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그래서 지각 형용사라는 건 없다 했죠. 더 이상 뭐가 없다? 지각 동사가 없다. 그래서 조깅하는 봤다를 노아는 조깅하는 것을 목격당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and watched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and이 무슨 시제에 봤어요? 과거 시제 봤죠? 무엇을 봤어요? 개를 봤죠? 개가 하는 행동 run across the street. 그 개가 길을 가로질러 달려가 보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개가 무슨 시제에 관찰됐다? 과거 시제에 관찰됐죠. 뭐하는 것을 달려가 는 것을 길 건너서 N에 의해서. 그러면 그 개가 과거에 관찰당했다? was watched what? to run across the street. across 없어질 이유 하나도 없죠. to run to가 꼭 생겨나야 된다는 거. by me, by n, n에 의해서 길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동태일 때 saw, 능동태일 때 watched. 얘들 둘 다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보고 듣고 느끼는 다섯 가지 감각 동사. 근데 여기는 help죠. 그쵸? help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그랬더라? 그냥 사역동사라고 안 했을 건데 준사역동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이 준이란 말이 붙은 게 무슨 의미죠? 여기에 있는 이 두가 두 말고 무슨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라 했어. 그렇죠? 투, 두도 된다라는 거죠. 두도 되고 투도 된다. 완벽한 사역동사라면 만약에 computers make, have, let 같은 게 왔다면 computers let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help이기 때문에 help가 사용됐기 때문에 do도 되고 to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능동태 해석을 하면 컴퓨터가 도와주죠. 누가 뭐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많은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시제에 뭐한다? 현재 시제에
도움을 받는다 했죠. 그렇죠? 뭐 무엇을 도움받는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어찌 쉽게 누구에게서? 컴퓨터에게서. 이런 구조죠. 오늘 우리가 현재 도움을 받습니다. We are helped. 그 다음에 뭐?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by computers. 이때는 반드시 to do 해야 된다. We are helped to do. 우리가 하는 도움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도움받는다. We are helped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by computers. 컴퓨터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색하니까 바르게 고쳐 써라 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 뭔 뜻이야? 뒷담화 까다. 됐습니까? 뒷담화 하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험담하는 것도 talk behind someone's back. Then look after 뭔 뜻이에요? 돌보다 몇 종 세트? 그래서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그래서 she was heard talk behind someone's back. 그래서 그녀가 뭐 했습니까? 듣는 걸 당했죠. 그래서 듣는 걸 당했다는 건 뭘까? 그녀가 말했단 얘기죠. 듣는 걸 당했다며.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들었단 얘기인 거야 지금. 그녀가 들은 게 아니고 그녀가 들었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She heard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녀가 말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엿들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수동태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She heard가 아니라 그녀가 듣긴 뭘 들어. 그녀가 말하는 걸 누군가가 들었단 얘기입니다. 응? 왜 애들이 희마리가 이렇게 없냐? 응? 그녀가 말하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엿들어졌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들었다는 거하고 다음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여러분들 수동태 배우고 나서 내용 파악이 똑바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때 딱 좋다고. 응? 그녀는 뒷담화하는 걸 들었어요. 틀렸죠. 그녀가 뒷담화를 한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색한 부분은 당연히 뭐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토크를 투 토크로 바꿔야 되겠죠. By someone. 그러니까 누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생략한 거죠. 행위자가 들은 사람이 누군지 지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녀가 말하는 걸 들었다 이겁니다. 누군가 들었어.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누군가 그녀가 뒷담화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녀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뒷담화를 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She was heard to talk behind someone's back. By someone 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mad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om. 내가 뭐 했습니까? 오케이. 내가 지시를 받은 거죠. 내가 시킨 게 아니죠. 내가 지시를 받은 거야. 오케이. 무엇을?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내 남동생 돌보라는 것을 지시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럼 엄마가 시켰고 내가 그 지시를 당했다는 얘기인 거죠. 수동태니까. 됐습니까? 바이 마음이 있으니까 좀 이따 그거 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hing was felt touch me on the shoulder.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누군가가 뭐 어떤 것이? 느껴진 거죠. 뭔가가 느낀 게 아니고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뭐 하는 거? To touch me 하는 것을. 나를 만지는 거. 나의 어느 부분을. 그렇죠. 뭔가가 내 어깨를 건드리는 게 느껴졌다. By? 너무 뻔한 거 아니야? By people이야? 신기하네. 여기 어떻게 people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 people을 넣어볼까? Something was a pet.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 이거 당연해서 생략된 거죠. By people이 아니고 뭐겠어? 아,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은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By me지 뭐겠어?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나를 만진, 나, 뭔가가 나를 만지는 게 느껴졌다는데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느꼈겠어? 나에 의해서지. 내 감각기관이 뭐 딴 사람들이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뭔가가 나를 건드리는 게 느껴졌다. 내 어깨를. 뭔가 내 어깨 건드리는 게 느껴졌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얘를 세모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세모를 할 수 있지만 얘는 세모를 할 수가 없죠. 얘는 뭐 다른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렇죠? 세모는 지각동사. 그렇죠. 얘들은 지각동사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사역동사죠.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버전도 존재하는 게 1, 3인가요? 2인가요? 그녀가 뒷담화 하는 중인 걸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돌보고 있는 내 남동생을 돌보고 있는 중인데 시킬 수 있을까요? 돌보고 있는데 시키면 하기 싫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내 어깨를 건들고 있는 중인 걸 느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한 건 뭐? 1번, 3번이죠. 됐습니까? 지금 수동태일 때 두 가지 버전인가요? 능동태일 때 두 가지 버전인가요? 1번, 3번은. 수동태일 때 두 가지 버전인가요?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그래서 she was heard. 그녀가 들었다 이 말이죠. She was heard. 그녀가 듣긴 뭘 들어. 그녀가 말했다니까. 듣다를 수동으로 표현했어. 듣는 걸 수동으로 하면 저 사람이 한 행동이니까 말한 거죠. 그녀가 말하는 걸 누군가 들었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누가다? Someone이 뭐 했다? Heard 했죠. 그 다음에 뭐? Her. 그 다음 뭐? Talk. Behind someone's back.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누가 뭐 하? 그녀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다 들었다. 됐습니까? 이 버전도 되고 뭐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뭐도 되고 Someone heard her talking behind someone's back이고요. 아유 귀찮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또 바꿔주죠. 그냥 놔두면 될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누군가가 들었다. 뭐 하는 중인 그녀를 뒷담화 하고 있는 중인 그녀를 절대로. 자, 이거 해석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하기로 했어. 됐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 아이고 손댈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중인 그녀를 들었다고요. 여기는 얘 쳐다봤어요. 얘도 쳐다봤어요. 그럼 여긴 뭐? 여긴 뭐? 그쵸? her는 her인데 어떤 her who was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됐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버전이었다 치자. 그쵸?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꿔볼까? 그러면 she가 무슨 시제에 heard를 당했어. She was heard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아이 어머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능동태도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고 수동태도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답을 그냥 to talk head 하거나 또는 토크를 뭘로 바꿀 수도 있다? 토킹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얘가 무슨 동사 지금은 아니지만 능동태로 바꿨을 때 뭐였기 때문에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중인 것을 들을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능동태로 바꿔보면 2번 문장 I was made 내가 과거에 지시를 받았다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om 그러면 누가 더 마음이 made 했죠 whom me 그 다음에 아까는 to look after 해야 되지만 지금은 절대로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이렇게 해야만 감당했습니다 엄마가 시켰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me가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하도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룩이 가능한 형태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시컷 가르쳐 줬더니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단어 할까? 오케이 이 문장은 지금 틀렸어요 어? 선생님 맞다더니 왜 또 틀렸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 같고 잠깐만 내가 내 차를 고쳤다? 어쨌든 차가 고장난 거 같아 네 그쵸? 여기에 뭐 생략된 말 넣어볼까? By the engineer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했단 내가 만들었죠 누구를 만들었어요 내 차를 만들었죠 그 기술자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마이카가 픽스를 한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왜 이래야 되는지 한번 볼까? So my car 얘 쳐다봤어요? 그러면 was fixed by the okay 그럼 이거 해석하면 그래서 내 차가 뭐 했다? 누구에 의해서? 그 기술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내가 시킨 건 맞아 시켰어 누구한테 시킨 거야? 엔지니어한테 시킨 거죠 엔지니어한테 뭐 하라고 차를 고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똑같은 의미의 다른 버전은 내가 뭐 했다? 메이드 했다? 훔 오케이 그 다음에 뭘 쓰게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어 여기에 뭐 어 여기 메이크네 동사 원형이지 하는 순간 틀리는 순간이 오게 된다. 자 여기에는 여기에 미가 이제 I가 될 거고 뭐 그래서 뭐 so 이거 so 한번 붙여볼까? so I 쳐다봤어요? made 쳐다봤습니까? so I was looked after입니까? was looked after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네. 내가 보살핌을 받았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이거겠습니까? so I looked after my little brother 자 그래서 요 부분 하고 비교해 볼까요? 오케이 요런 걸 보고 무슨 태라 하면서 배웠어 지금까지 능동태라고 배웠죠 그쵸? 이런 걸 보고 뭐라 배웠어요? 수동태라고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룩 애프터를 한 거야? 룩 애프터를 당한 거야? 내가 돌본 거야? 내가 보살핌 받은 거야? 내가 보살핀 거죠? 돌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왜? 얘가 이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I made my car. 맞어. 그러면 my car가 픽스를 한 거야? 픽스를 당한 거야? 픽스를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긴 게 오면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한 거? 내가 시켰는데 누구한테 시킨 거야? 차한테 시킨 거죠. 뭐하라고 차한테 시켰어? 고치라고. 야 고쳐! 라고 자동차한테 시키면 차가 뭘 고치냐? 차가 픽스를 합니까? 픽스를 당합니까?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아 여기에 어? 메이크 왔네? 그럼 여기 동사원형이지 이러는 순간 틀린다. 뭘 봐야 된다? 해석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오는 이 녀석이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를 꼭 보고 그래서 동사 원형을 할 건지 아니면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쓸 건지 해야만 합니다. 이게 다 2학기 때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야. 됐습니까? 진짜로? 알겠어요? 이 내용은 다음 과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다음 문장의 형식 파트에서도.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돌봤다, 내 차가 고쳐졌다에 따라서 여기에 자 여러분들 문법에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 여러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서 풀게 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문법 문제는 이제 학교에 뭐 이 1과에 뭐 이런 문법을 했으니까 뭐 1과에 이런 문법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고 중학교 때 모든 문법을 다 끝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는 그러니까 전체 문법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동사의 형태가 올바르게 사용됐는가 do의 형태가 와야 되는지 does의 형태가 와야 되는지 did의 형태가 와야 되는지 to도의 형태가 와야 되는지 ing의 형태가 와야 되는지 pp 형태가 와야 되는지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냅니다. 전체 문법 문제 중에서 전체 문법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게 20-30%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아 얘는 이런 형태로 써야 돼.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엄마가 내가 돌보도록 돌보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얘가 내가 돌보는 거야, 보살핌 받는 거야. 돌보는 거죠. 내가 돌보는데 엄마가 거기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인가 되는 거고 이때는 여기에 형태가 룩도 되고 뭐도 된다. 아 그래요? 아 룩도 됩니까? 아이고야 니가 헛소리 하는 바람에 나도 이상했었다. 여기에 룩드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룩드가 오는 순간 내가 보살핌 받는 걸 엄마가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데 이게 같은 의미가 전달이 됩니까? 이것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어요. 투 룩도 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좀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형태 얘는 왜 픽스도지? 야 마이 카가 픽스를 하겠냐? 픽스를 당하겠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이 카하고 픽스는 내 차가 고치는 거야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PP형이 와야 되는 거야. 여기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 메이크다 그럼 여기 동사 원형이지 하는 순간 틀리는 경우가 있어. 어떨 때 동사 원형을 쓴다고? 얘가 이 행동을 한다 라는 능동의 관계일 때 그때만 사역동사일 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바꾸는 순간 그래서 엄마가 시켜놓고는 내가 제대로 돌보는지 감시했어. 그렇죠? 그럼 이때는 룩 됩니까? 투룩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룩도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루킹 됩니까? 돌보고 있는 중인 나를 엄마가 지켜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고쳐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남동생을 돌보고 있는 중인 나를 보셨다. 됐습니까? 이게 2학기 때 전체 내용이야. 여러분 배우게 될 거. 수동태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내가 얘기했잖아. 2학년 때 문법 제일 어려운 거 다 배운다고. 됐습니까? 3학년 때 문법은 이것만 잘하고 나면 이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여기다 살만 더 붙이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칼질하라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그녀가 들은 거야? 그녀가 하는 행동이 들린 거야? 아까랑 똑같죠. 그녀가 뒷담화 하는 걸 들은 거야. 그녀가 뒷담화 하는 걸 누군가가 들은 거야 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희열을 당했고.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뭔 것 같아? 그러면 she was heard what? To sing a song by me. heard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하고 뭔 얘기 하겠죠? 그쵸? 허드 쳐다보고 투싱에 대해서 뭔 얘기 더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쵸, 승빈이는 딴 나라에 아직 있나봐요. 오케이,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신선한 공기는 누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긴장 풀리는 기분이 들도록 해주었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We 뭐 시제가 딱 봐도 과거니까 We were 뭐 우리가 되어진 거죠. What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made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그렇잖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동물들이 본 거야? 보는 걸 당한 거야? 무슨 시제? 됐습니까? 그러면 animals were seen what? To eat by us. 그러니까 animals were seen to eat. 먹는 것이 animals가 eat을 하는 거야? eat을 당하는 거야? 이슬 하죠. Animals가 C를 하는 거야? C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bias 있네. By the fresh air 있고 by me 다 갖출 거 다 있네. 그쵸?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C 쳐다보고 to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그러면 승빈아 1, 2, 3 중에 같은 얘기를 할 녀석은 몇 번이랑 몇 번이야? 그렇죠. 1번이랑 3번은 같은 얘기 하겠죠. 그렇죠? 왜 같은 얘기를 하고? 오케이. 지금은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내를 뭐로 바꿨을 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문법적 용어 같은 능동태로 바꿨을 때 그때 지각 동사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할 얘기 해줘. 세모인 1번, 3번하고 그러면 이제 얘들 투싱에 대한 더 할 얘기 뭐 없어? 투싱을 오케이. 지금 형광펜치란 부분에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가능한 버전은 바로 뭐다? 싱잉이란 거죠. 여기도 eating. 먹고 있는 중인 동물들이 목격될 수 있나요?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뭐뭐하는 중인, 현재분사다. 그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노래하는 중인. 노래하는 중인 그녀의 소리가 들렸다. She was heard singing. 그래서 to sing도 되고, singing도 된다. 마찬가지, to it도 되고, eating도 된다. 근데 여러분 직접 해봐야죠. 그쵸? 자꾸 남들이 하는 거 구경해서는 실력이 늘 리가 없고요. 그쵸? 뭐가 많네. 자 그러면 지민아 1번 She was heard to sing으로 하겠습니다. She was heard to sing a song by me를 뭐로 시작하면 I 시제가 과거니까 I heard이제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야. what이나 whom이 올 차례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her가 오겠죠.
sing a song. 됐습니까? I heard her sing a song. 나는 그녀가 노래하 들었다. 됐습니까? 노래하는 중인 그녀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sing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민이가 시범을 보였으니까 2번은 승빈이가 하면 되겠네. The fresh air가 made 했죠. Us to feel relaxed. 저 이렇게 하는 순간 딱 반맞기 딱 좋죠. 응? 이때 뭘 배웠냐? 어? 신선한 공기가 뭐 해줬다? 만들어줬습니다. 어? 신선한 공기가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들어줬다? 긴장을 풀도록 만들어줬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한, 이렇게 누가다 하는 순간, 여기에 중간에 비동사도 없고, 아니 왜 이래? 아, 왜 안 잡혀?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냐? 사역 동사라니까요, 이 친구야. 어? 답답해 죽겠네. 거의 이렇게 해야 된다고. The fresh air made us feel relaxed 해야 된다고요. 어, 진짜 알겠어? 어? Make a 동사 원형 해줘야 된다고요. 뭐 없는, to 없는. 어? 끄덕이지도 못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3번도 해봐.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We saw animals eat. 어? 그래서 내가 얘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봤다. 동물들이 먹 이러고 있잖아. 어?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뭐래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들이 먹는 것을 봤다겠지. 어? 투부정사의 무슨 정법이야 이거? 우리는 동물들이 먹는 것을 봤다고요. 먹는 것을. 어? want a to do 하고 똑같다고요. want a to do를 안 하는 이유는 want는 정상적인 동사라고. 근데 얘는 특별한 동사라고.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거나 또는 목적어가 뭐 하도록 시킨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to를 쓰면 안 된다고요. 어?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그때 animals were seen이고 얘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지각 형용사 뭐 지각 분사 지각 과거 분사 이런 거 들은 적 없잖아. 어? 그러니까 to it 이제 와야 된다고. 정상적으로 어? 동물들이 목격되었다. 먹는 것이 우리들에 의해서 by us. 한 3년 걸리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 뭐 어차피 다음 과가 뭐야 문장의 형식이니까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우리 수동태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문장의 형식도 하면서 수동태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아기가 도로 건너는 것을 우리가 봤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위로 한번 시작해볼까? 지금 여기는 더 child로 시작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치? 아, 그럼 좀 이따 합시다. 갑자기 하라 그러면 당황할 테니까. 됐습니까?
그럼 고양이가 도로 건너는 것을 우리가 시제 보니까 뭔 것 같아? 언제 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았다 하면 뭐 we 이러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child로 시작하라고 했죠. 그럼 더 child was seen 하든지 아니면 뭐 watched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 to 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by us인 거죠. The child was seen to cross the street by us. 그니까 얘를 좀 이따가 위로 시작하는 문장을 할 것 같은데 누가 할 것 같은지 대충 감이 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다. 됐습니까? 그럼 원래는 바비 시켰다 그러니까 누가 다 바비 시켰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시작을 바비 아니고 뭐로 시작하래? I로 시작하네. 그럼 I가 시킨 거야? 시키는 걸 당한 거야? 무슨 시제?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시받았다. I was made. 그 다음에 뭐? To bring. 그렇죠. 그냥 맵은 안 했겠죠, 설마. 그 맵. 그 다음에 by Bob. I was made to bring the map by Bob. 내가 지시받았습니다. 무엇을 to bring the map 하는 것을. 두 부동사의 명사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The child was seen to cross the 뭐 watched 말고 seen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시작해줘. 위 we saw the child cross the stre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것도 Bob made me bring the map. 오케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얘 한번 쳐다볼까? 얘 한번 쳐다보고 나서 얘 한번 쳐다보니까 뭔 얘기할 것 같아? 크로스 다음에 혹시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않냐? 응? 응? 이거 해석해봐. We saw the child crossing the street. 응. 그래. 건너는 중인 아이를 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방금처럼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가 뭐라서? 지각 동사라서. 어? 됐습니까? 지금 따라와. 알겠습니까? 이게 2학기 때 할 거라니까? 어? 이번에 점수 좀 올려야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 외웠죠? 그쵸? 좋아요. 뾰뿅. 오케이 시작. Be disappointed in이죠. At이죠. 뭐? At. 그렇죠.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Be known for. Be known for. 계속해서. Be
be made from. Be made from. Wine is made from grapes. 됐습니까?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다. 그럼 be done as. be done as죠. 그렇죠. 딱 보면 한데 정리. 뭐예요? be known to죠. be known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많이 했던 be interested in. interest의 뜻이 뭐라면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interest, 원형인 interest의 뜻이 뭐다?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지금 입장 밖에 어떤 시니까 관심을 갖게 하는 걸 당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이라는 수동태고, 그 다음에 by가 아니고 in을 쓴다 이거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be crowded with. be crowded with. 뭐뭐로 북적거린다. 뭐 보통 뭐 be crowded with people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다라는 표현할 때. 계속해서 be worried about.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거죠. be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오케이. 아 참, 그러면은 worry의 뜻이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worry의 뜻은 걱정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걱정하다 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되기 때문에 don't worry 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고 don't be worried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걱정시키다도 되고 걱정하다도 되기 때문에 능동태와 수동태 형태로 모두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 당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worry처럼 하는 것도 worry, 당하는 것도 worry인 경우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 covered with죠. be covered with. 오케이, 그 다음 be known as. be known as. he is known as a good doctor. 그럼 뭐 좋은 의사로 뭐 어떤 자격이라 해서 be known as 뭐 어떤 자격으로 유명해졌다 알려져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be pleased at, be satisfied with, 만족시키다 아닌가요? 딱밤 두 대. 그 다음 be surprised at. be surprised at. 그 다음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그 다음 뭐라고? be made with. be made with야. 뭐 다 외웠다며. be made of. 딱 그럼 세 대. 와. 그럼 be pleased with,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오케이. 그래서 주로 at 아니면 with였습니다. 됐습니까? be surprised. be surprised. 입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네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지 뭐. 좀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가꾸운 시험지 따끈따끈하겠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녀석입니다. 보통 근데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 한번 보면 뭐 걱정하는 거고 놀라는 거고 만족하는 거고 실망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이런 거. 그쵸? 뭐 이랬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봐라. 그럼 승빈 1번. Okay,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 뜻은? 이야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좀 이따가 every student로 문장을 시작해 보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쵸? 됐습니까? 뭐 쫄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뭐. 틀리면 뭐 혼나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다 같이 해볼까요? My
Brother is interested in wild flowers. 좀 이따 wild flowers로 문장을 시작해 보라고 하겠죠. 그다음 3번은 뭐 다 같이 해볼까요? Miss Winslet was very pleased with the result. 그래서 result의 뜻은 결과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고? 결과의 반대말 우리말로 몰라요? 뭐와 결과라 그럽니까? 과정과 결과라 그럽니까? 원인이지 똥 깨더라. 한글도 안 된다. 원인이 영어로 뭐죠? 이 단어는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 뭐를 일으키다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다란 뜻도 있고, 명사로서는 원인이란 뜻이죠. happen. happen. happen은 발생하는 거지. 일으키는 게 아니죠. happened? 하하, 수동태로 하면 됩니까? 자, 좋았어. happen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happen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자, happen 가지고 아무 문장이나 하나 만들어 오면,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보통 이렇게 쓰이죠.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뭔 소리야? 뭔 일이 생겼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절대로 뭐를 만들 수가 없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네. 그렇죠.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몇 형식이야? 1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픈이 발생하다니까 아이디어는 좋았어. 아이디어는 좋았어. 오케이. 근데 발생하다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수동태로, 얘는 수동태로 할 수 없는 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인은 해픈, 내가 이 단어를 가르치면서 해픈하고 구분하라 라면서 얘기한 적이 한 네 번 정도밖에 없네요. cause. 커스의 뜻이 뭐다? 원인 또는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발생시키다. 그러니까 그래서 cause and result라고 하죠. cause and result. cause and result 한번 보겠어. 원인과 결과겠죠. 됐습니까? so 앞에는 뭐가 있고, 영어로 cause가 있고, so 뒤에는 result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라는 말이 만들어졌나 보네.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뒤엔 뭐가 있더라?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here. 원인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Miss Winslet was very pleased. 그래서, Winslet 아줌마가 매우 기뻐하셨다. 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all was crowded with a lot of people. 쇼핑몰이겠죠. 쇼핑몰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로 붐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This story is known to every student를 그거 해주면 every student this story 하면 딱안 맞게 딱 좋죠. 그쵸? 지나간 문법인데 틀렸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아는 뭐 안돼 똑개야. 모든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every 뒤에 단수어고 단수 취급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어떻게 됐다? 누가 wild flowers가 뭐 한다? interest 한다. 아이고 interest 한다. 누구를? my brother를. 그럼 얘 뜻은 무슨 뜻이야? 야생화가 관심을 갖게 만든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누구를? My brother를. 얘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My brother is interested in wild flowers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가볼까요?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거야? She was very pleased 봤죠? Was very pleased 봤죠? 안 봤어요? 보라고 안 봤으면 Was very pleased 봤죠? 그러면 시작은 The result가 뭐 한다? 플리즈드 누구를 미스 민슬레드 선생님 베리는 어떻게 할까요? 베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아닌가요? 매우 기쁘게 했다라는 얘기는 누가 뭐 했다 그 결과가 진짜로 기쁘게 만들었다 누구를 미스 윈슬렛을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머지 뭐 a lot of people crowded the mall입니다. 그러니까 crowd 뭐하다라는 뜻이었죠. crowd 했듯이 붐비게 하다 붐비다가 아니야. 만약에 붐비다면 수동태로 할 이유가 없어. 붐비게 만들다야 interest 했듯이 관심을 가지다가 아니야. 관심을 갖게 만들다야 됐습니까? cover의 뜻은 그러면 덮인다야, 커버의 뜻은 덮인다야, 덮다야, 덮다죠. 그러니까 be covered가 뭐가 되는 거야? 덮인다가 되는 거야. 덮다니까 be covered하니까 덮는 걸 당한다, 덮여진다. 됐습니까? interest의 뜻이 관심을 가지게 하다니까 be interested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래서 I am satisfied with my grade. 됐습니까? Be satisfied with 알고 있냐 이 말도 나는 내 성적에 만족한다. 그 다음에 The store was filled with toys over the holiday sale. 그래서 그 가게가 뭐 했다? 가득 채워져 있었다. 뭐로? 장난감으로.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for the holiday sale을 위한 뭐 보통 이제 뭐 영어권 나라에서 holiday 하면 언제를 얘기해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때 뭐 세일 할인 판매하기 위한 장난감으로 그 가게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3번의 response의 뜻은 뭐든가요? 대답 반응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문장을 바르게 일단 고치면 they were disappointed at his response. 그들은 뭐 했다? 실망했다. 뭐에 실망했다? 그의 대답에 반응에 그의 대답 반응에 실망했다. 그래서 respond의 뜻은 뭐였고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거 그럼 같은 말은 answer. 됐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They wer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be made of. 됐습니까? Be made from도 있고 be pleased. Be satisfied. 예. 해야 될 것 같지. 빨리 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된다. 딱 봐도 무슨 시제? 딱 봐도 현재죠. 뭔 소리 하십니까? 걱정했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하면 I am worried about his health. 도 되고 이 표현은 뭐도 가능하다. I worry about his health도 된다라고 가르쳤어. 됐습니까? 걱정하다로 쓰인 거죠 이때는. 근데 worry가 뭐도 되고 걱정하다 그렇죠. 걱정시키다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동태 표현해도 걱정시키는 걸 당하면 걱정시키는 걸 당해 그러면 난 걱정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짓을 하는 다른 동사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헐트. 뭐 하다도 헐트고, 뭐 하다도 헐트, 때리다도 헐트고, 맞는 것도 헐트였죠. 아프게 하다도 헐트고요. 아파하다라는 표현도 헐트였습니다. 이게 worry하고 같은 녀석이죠. 이걸 보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까? 누구누구를 뭐 하도록 만들다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누구누구를 이란 표현을 넣을 수 있는 걸 보고,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무슨 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라고 했죠. 자동사, 타동사 얘기는 이제 또 다음 챕터에서 무지하게 들을 거야. 다음 챕터의 제목이 문장의 형식이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녀가 소식에 무슨 시제 놀란 것 같아? 그래서 she surprised at the news.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장난감이 나무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장난감의 재료가 된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닌 건가요? 여전히 나무인가요? 그러면 그 얘기 했으니까 시제가, 그렇죠, 과거니까 this toy was, 그렇죠, this toy is, was made of w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람 눈으로 덮여있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딱 봐도 현재죠. 어, 그러면 어, 뭐 this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그러니까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미모로 유명하다. 이거 칼질 한번 해보면, 누가? 그녀가. 그 다음 어떤 질문? 어떤 질문이라고? 그렇죠. 왜 유명한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왜 유명하니? 그랬더니 뭐 때문에 유명하다? 미모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제가 현재니까 she is known for her beauty. She is known for beauty. 됐습니까? 그녀가 유명합니다. For her beauty. 그녀의 beauty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he는 누구? she는 누구? 뭐 있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워크북 어디까지 풀어놨어야 돼요? 33? 왜 안 했어요? 네, 워크북 다음 시간까지 다 풀이하시고요. 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와우, 딱밤. 했어 안 했어? 넌티. 오케이. 네? 왜 죽어 너? 너 집에 가시려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긴 어디 난 누구 해야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냐? 중간고사는 5과 6과겠죠? 그쵸? 기말은 7과 8과일 텐데, 그래서 5과는 조건문과 원급 비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Turandot is as cold as ice는 우리가 빡세게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만큼이나 차갑다? 뭐만큼? 얼음만큼. 이거 소로 바꿔 쓸 수 있죠? 안 되죠. 날씨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그것을 더 잘 감상할 거다. If you know the story. 만약 네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됐습니까? 만약 나면 배운다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you know the story. 지금 이제 you가 know the story 한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모른단 말. 현재 모르는데 그럼 알게 되는 거 언제 일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다가 will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배웠던 게 조건문이었죠. 그래서 시간과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하고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도 will 넣지 말아라 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과 문법은 수동태죠. 그러니까 This dish was called. 이 음식이 불렸다, 탕탕탕이라고.
됐습니까? By people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순주의는 뭐 특별히 할 거 별로 없고요.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을 넣는 것까지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King Yongzhou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to eat. 이런 식으로 먹을 특별한 뭔가를 offered. offer하면 제안하다, 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왕이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걸 제안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7과가 봐, 딱 봐도 7과 문법 1이 5형식의 5-2대 5-2가 뭔데? make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keep 무엇? the water 어떤? clear so the water is cl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사역동사래요 됐습니까? 5-3-B죠 됐습니까? make a do, have a do, make have let 다음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라면 목적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하는 거라면 to do도 안 되고 doing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제일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의 형태에 대한 얘기가 let이 사역동사니까 let me just to put 하면 안 된다 let me put 해야 된다 8과 문법 5형식 지각동사래요 됐습니까? 그럼 5-3-C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죠? 군너라는 사람 이름이겠죠? 군너라는 사람이 봤는데 누가 뭐하 강의 얼음이 아이고 하면 안되네 깨지고 있는 해야 되겠네 갈라지고 있는 강얼음을 보았다 됐습니까? 여기에 크래킹 되고 투 크랙 돼야 안돼? 안 되죠. 크랙 돼요 안 돼요?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5형식 want A to do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5에 3에 A죠. want A to do 그래서 기말고사 내내 문장의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의 형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초벌구이 초벌구이도 아니죠 사실 재벌구이죠. 여러분 문장의 형식 그 옛날 교재에 그래머 타파 1에서도 했고요. 그래머 타파 2에서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 얘 제목 좀 바꿔놔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되게 낯익은 거 보이죠? 그쵸?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문장의 형식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뭐 근데 이제 옛날 교재 그러니까 그래머타파 1에서는 1형식 문장 하고 나서 포커스 따로 잡고 2형식 문장 했는데 이제 1, 2형식 한꺼번에 하네요 그쵸? 그러면 뭐 아무 예문이나 생각해보자 1형식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해볼까? I go 그럼 대화할까? 뭐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이죠 그쵸? 일형식 문장은 뭐 빼고 누가 다 빼고 when, where, how, why 라는 부사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습니까? 일형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보죠 I am happy 그쵸? 2형식 문장 문법적으로 여러분 다 배웠죠? 2형식 문장은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랬더라? 목적어 아 목적어 응? 뭐가 보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하고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형용사 보호랑 뭐 I am happy랑 I am a student 하면 되겠네 I'm a student는 뭐가 뭐됐어? 것이다 되고 있는 무슨 보호? 명사 보호 두 가지가 있었어 그쵸? 그래서 이 형식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 B동사인데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I don't look happy 하면 뭔 뜻이야? I don't look happy
I don't look happy를 해석 못합니까? You look happy는 뭔 뜻인데? You don't look happy는? 그럼 I don't look happy는? 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겠지.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이네. 응? You don't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I don't look happy. 나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동사? 무슨 동사라면 했더라 이때. 오케이. 이것도 지각 동사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언제 얘기해야 돼? 이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낀다 할 때 그걸 보고 지각 동사라고 한다. 뭐 오형식 속에 사용된 보다라는 뜻을 가진 이런 동사들을 보고 지각 동사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무슨 동사 뒤에 형용사? 감각 동사 뒤에. 그래서 that sounds well이야. That sounds good이야. That sounds good이랑 뭐하고 뜻이 거의 비슷해. That is good.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뭘 하자 그랬어? Let's what, 뭐, why don't we why play why don't we play soccer after school? 했더니 뭐 that sounds good. 대화할 때 많이 봤잖아. That is good. 뭐, 그거 괜찮게 들린다고 괜찮다.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쓸 것 같아 여기다가 I am getting happy 이런 것도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얘는 놔뒀어. 얘 무슨 뭐야? 얘 보호죠, 보호. 그렇죠? happil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거죠, 이 형식.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형식은 비동사고, 그 외에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get, become. 그럼 G로 시작해볼까? grow. 그 다음에 승민이가 turn 이런 것들.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라는 변화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비동사는 고정된 느낌. 그 다음에 또 감각동사 뒤에 어때 보인다.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You sing happily.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거 조심해. 우리말로 똑같이 행복하게 행복하게지만 얘는 그러면 왜 happy야? You are happy랑 같은 이 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형식, 4형식 한꺼번에 하네? 그렇죠? 목적어 몇 개인 거 하고? 한 개인 것과 목적어 두 개인 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made me a snack. You. 'You made me a snack, you made me a doctor' 뭐 구조는 지금 똑같아 보입니다. 어떤 명사가 와있고 그 뒤에 또 명사가 나와서 똑같죠. 형태는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이건 무슨 뜻이라서 너는 나에게 간식을 만들었다? So I was a snack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고 얘를 보고는 간접 목적어, 얘를 보고는 직접 목적어라 그러고 비로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수여 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you made me a doctor는 so I was a doctor고 당신이 나를 뭐로 만들어줬다? 의사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얘는 뭐다? 오형식이니까 얘를 보고 수여 동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you made a doctor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의사 한 명을 만들어줬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하지만 you made a snack for me가 된단 말이죠. 똑같이 생긴 make 동사인데 근데 어떨 때는 수여 동사라고 하고 어떨 때는 오형식 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make you made me a doctor는 5-. 얘 찾아봤어요? 그쵸? 그럼 5-1이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에 5-1이었어? 명사일 때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메이크 동사, 무조건 수요 동사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형식에 지금 콜 A, B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메이크 A 어떤 하겠다는 얘기고요. want A to do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니까 여기서는 뭐랑 뭐 하겠다? 시키다? 사역동사. 보고 듣고 느끼다? 지각동사.
전부 다 목적어가 어떤 행동 하도록 시키다라 또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낀다 할 때 그때 동사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겠다. 그래서 5-3-B와 C고 얘는 do도 되고 doing도 된다. 수업 다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란 뭔가? 자, 문장의 형식일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몇 형식이다라고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 이 과의 가장 큰 목표는 뭐다? 끊어읽기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떤 형태로 와야 하는가? 그 다음에 형용사 올 자리인가? 부사 올 자리인가? 해피가 와야 맞는지? 해필리가 와야 될 자리인지? 이지가 와야 되는지? 이질리가 와야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과의 파트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막 문장의 형식 그러면 보통 막 그 이게 보통 뭐 문법책의 앞쪽에 있어갖고 시작부터 애들 지치게 만드는데요. 다 설명했으니까 엄청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다 배운 분들.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고 주요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식어가 있죠. 그쵸?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었더라? 네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문장의 주인인 주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보다 골라.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일형식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렇게만 있으면 일형식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면 보호가 보호라고 쓴 겁니다. 보호가 플러스 되면 2형식 또는 5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보호가 있으면 주격 보호면 2형식 목적격 보호면 5형식 될 거고요. 어쨌든 얘는 3 아이템 뭐야 3이란다 2 또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한 개 있으면 3형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준다라는 특별한 동사인 무슨 동사가 사용되면 무슨 동사? 수여동사 사용되면 4형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요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야. 이런 동사가 있고 얘 뜻이 provide라고 읽고 뜻은 공급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가지고 A에게 B를 공급해주다 라는 뜻이 될 것 같으니까 뭐 they provided us 뭐 some 뭐 할까 oil.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그들이 공급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약간의 오일을 공급해줬다 기름 공급했다가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프로바이드에 대해서 좀 이따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요 이러면서 배울 거예요.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 다시 말하면 얘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다 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이야. 그러니까 수여동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고 수여동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 뭐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 B 뭐 가르쳐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그려주다가 뭐였더라 paint A, B 이런 애들이 4형식 동사야. 걔들만 4형식을 할 수 있는 거야. 종류는 근데 많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몇 개 없을 뿐이고 나중에 중3 때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형식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4형식으로 안 되는 애도 있구나. 그러니까 전치사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얘를 보고 왜 3형식 동사를 하냐. 여기 목적어는 전치사 안 달고 있는 건 뭐에 대한 대답인 품에 대한 대답인 us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똑같은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자꾸 이래. 뭐 이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들이 궁금했다. Some oil을 왜 우리를 위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여기도 계속해서 전치사가 끼어드니까 목적어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provide는 수요동사가 아닌 녀석이야. 뜻은 제공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예정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가고요. 또 사형식, 삼형식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수요 동사가 사형식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형식은 방금 전에 수동태 할 때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었습니다. 따라 구분된다. 그럼 수식어가 몇 개? 수식어는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re, how, why 주로 부사들이죠. 부사는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1000개 넣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여튼 몇 개가 있던 상관없이 얘는 그냥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여기 뭐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어는 사실 없어도 될 때가 있어. 무슨 문? 명령문일 때 뛰어! Run! 이렇게도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 뭐는 있어야 된다?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보어가 있으면 이 또는 주격 보어면 이 형식 목적격 보어면 많이 건너가서 오 형식이라 했어. 그다음 목적어는 몇 형식이나 몇 형식 3 또는 4 형식 그리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타동사라고 한다. 목적어 가질 수 있으면 그래서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그러면 비짓, 엔터, 그 다음에 뭐 메리 뭐 인사하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리트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greet him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 이런 애들 모아놓고 공부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러면서 또 정리할 거예요. 이걸 풀면 go는 go to Korea,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죠.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go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자동사. 그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쉽단 말은 attend at the meeting 하는 놈도 있는데 틀렸다. go to school이야. 얘는 to가 있어야 돼. 전치사가. 근데 얘들은 전치사를 너무 많아.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greet hi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반대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 안 넣으면 틀리는 거. 대표적인 게 이미 지나간 뭐가 있었냐? 한번 읽어봐. Graduate the school 하면 돼요? 안 돼요? 뭐였더라? 그렇죠. Graduate from the school. 됐습니까? 예, 얘는 그러니까 고 같은 애란 말이야? 비짓 같은 애란 말이야? 고 같은 애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wait me야? Wait for me야? Wait for me.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지 명사를 넣을 수 있는 애들은 바로 뭐다?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착각하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초벌로 중산 문법도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어나 목적어는 종류에 따라서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뭐 다 없어.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으면 누가다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형식이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문장의 형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보어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고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부사 후뿐만 아니라 부사 절까지도 포함입니다. 부사 또는 부사 뭐 예를 들어서 there 같은 거 그냥 부사 on the desk 부사 구 그 다음에 when she was young 언제? 그녀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부사 절이죠. When, where, how, why와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고 수식어라 그러고 얘들은 몇 개가 있던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결국 뭐에 대한 얘기다? 끊어읽기 하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ird fly in the sky. 그래서 in the sk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ere do birds fly? 이거 결국 where 빼고 나서 뭐밖에 안 남았어? 누가다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형식이다. 그래서 뭐 I flew the airplane. 이건 무슨 뜻이야? I flew the airplane. 이거부터 좀 봐. I flew the kite 해볼까? I flew the kite 하면 뭔 뜻이야? 이건 미정식이야. 만만 길어봤자 이시는? 그쵸? 그러면 미정식이겠어? 삼형식이겠어. 그쵸? 그러니까 fly라는 동사가 무조건 일형식만 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여기에 fly는 날다지만 여기에 fly는 무슨 뜻이야? 날리다라는 뜻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삼형식도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동사가 너는 무조건 일형식에, 너는 무조건 이형식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뭐 예를 대표적인 grow도 마찬가지죠. 그쵸? 예를 들어서 I grew in that house 하고 그 다음에 I grew angry. 됐습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다 밖에 안 남았고 일형식이고 얘를 I grew angry 같은 경우에 얘를 뭐를 바꿔도 비슷한 뜻이야. 이거랑 바꿔서도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정식이야. 이형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너는 일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끊어 읽게 해보고 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러면 얘는 일형식이 되는 거고 얘는 이형식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형식 He is a salesman. 그는 판매원이다. 됐습니까? 지금 뭐가 뭐 되고 있다? 것이 다 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일단 재료 명사로 해서 뭐 명사보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얘를 보고 명사보호라고 하는 건 얘를 어떤 재료로 만들었니고요. 얘를 보고 주격보호라고 하는 것은 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문장의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역할은 주격보호라고 한다. 그 다음에 I broke the wind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break? 무엇을 깨뜨렸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몇 개?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한 개 있을 때 동사 뒤에 전치사의 도움 없이 그럴 때 삼형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형식 할 수 있는 동사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하다라는 뜻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모아놓고 그래서 그 반에다가 뭐라고 이름 붙여놨어? 수여 동사라고 했고 make도 얘기했죠. make me please make me a paper plane 하면 so I was a paper plane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얘가 받는 사람인 거고요. 내가 받겠다는 얘기고 주어지는 물건이죠. 그렇죠? 이럴 때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수여 동사라고 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데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of 쓸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죠? 나중에 수동태 할 때 없던 녀석이 나타나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뭐 I gave her the card. 됐습니까? 그러면 she was 여기 she 입니다. 그러면 she was given 됩니까? She was given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해서 그녀가 받았다라는 표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뭐? The card by me. 근데 얘가 이제 she was given이 아니고 만약에 the card was given 하면 카드가 주어졌다. Born her to her. 갑자기 없던 to 왜 생겨났지? Give A, B를 Give B to A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to가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배웠던 거 여기도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이라면서 전치사들 누가 to 쓰냐 누가 for 쓰냐 누가 of 쓰냐 할 거고 다 했던 거니까 후루룩 잡잡 넘어가겠죠.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드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돈이 들거나
I, A, B가 있고 또 make A, B가 있고 또 뭐라고요? 폭 A, B가 있었죠. A에게 B를 요구해주는 거. 돈도 들고 정성도 들겠죠. 포로 쓰는 애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paint A, B, A에게 B를 그려주려고 그러면 돈도 들고 정성도 들겠죠. 얘들은 전부 다 순서를 3형식으로 바꿀 때 뭐 쓰는 애들이야? for 쓰는 애들이었고 ask는 of 쓰고 뭐 이런 얘기들 또 하겠죠? 아유 지겨 죽겠죠. 그렇죠. 다 아는데 또 얘기하니까 그렇죠. 다 알잖아. 아니 또 모르는 거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이고요 여기 이제 새로운 거 I saw Mina clean the room. 나는 봤는데 누굴 봤어? 미나가 하는 행동은 급한 청소하 맞다. 됐습니까? 어 선생님 여기 과거니까 여기에 시제일치 이러면서 하는 순간 틀린다.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략된? 투 부정사란 투 뒤에 동사의 원형인데 투만 없어졌을 뿐이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투가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일치를 따르지 않는 거야. 투 웬트 본 적 있습니까? 투 메이드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 1형식 문장 누가 다 빼고는 뭐 밖에 안 남았다고요? 뭐 밖에 안 남았다고요? When, where, how 중에서도 어떻게 how 의문 형용사 말고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그러니까 how are you 에 대한 대답은 I'm fine 같은 형용사죠. 그렇죠? 그땐 이 형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어?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on foot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죠. 됐습니까? 걸어서가 뭐라고요? on foot. 됐습니까? 접사 붙었네 명사 앞에. 그러니까 부사죠. 그리고 why에 대한 대답만 남는 거로 형식을 한다. 그래서 동사의 특성상 이 동사의 특성을 보고 뭐라 그러냐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 없다 보호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자동사라 했으니까 모도사 필요 없다 목적어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완자라고 하면 완자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그래서 The girl smiles 누가 뭐 한다 여자애가 미소 짓죠. 어떤 질문 어떻게 미소 짓는다? 밝게 미소 짓는다. 밝게 미소 지으면서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겉으로만 밝게 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she is bright야 she is brightly야 is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기분은 밝지 않은데 근데 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용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She looks happy 같은 거야. She looks, she sings happily 같은 거야. Happily 같은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dolphins live 누가 뭐 한답니까? 돌고래들이 산대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그래서 1형식이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2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 주격 보호인데 이 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비동사라고요. 이 형식의 보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다. 그럼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네. 보호가 필요하면 완전해 불완전해. 오케이. 목적어는 필요해 필요 없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완전 자동사라면서 배우게 될 예정이래요. 보충은 해줘야 되니까 보호가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 했죠. 보충은 해줘야 되니까 불완전한 거죠. 목적어는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죠. 근데 비동사 이외에 이제 어때 보인다라는 감각동사 그다음 점점 변해간다 그럼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뭐 stay he stayed calm calm의 뜻이 뭐예요? 침착한 he stayed at the hotel 그러면 he stayed calm은 몇 형식이다? 2형식이고 he stayed at the hotel은
일형식이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것도 다 배웠습니다. stay 대신에 r로 시작하는 단어도 배웠는데. 리메인 이런 거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He remained calm. He remained at the hotel도 똑같습니다. 머무르다. 머무르다 라는 동사인 stay나 remain 뒤에 어떤 상태가 오면 어떤 식이 오면 이 형식으로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 어디에 남아있다 이 형식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is a musician. 그녀가 뭐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보호고 명사 보호고 하는 일을 보면 그녀 문장의 중요인 시인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역할로 보면 무슨 보호다? 주격 보호다. 그 다음에 the plan sounds perfect. The plan is perfect. 그렇습니까? 그 계획은 완벽하다. 그 계획은 완벽해. 완벽하게 들린다. 오케이. 그래서 감각동사는 감각을 나타낸 동사로서 look happy, sounds good, smell delicious야, smell deliciously야, taste good이야, taste good이야, taste well이야, feel good이야, feel well이야, feel good. 됐습니까? 보호로서 어떤 시가 와야 된다. This bread smells good. 이 빵은 좋은 향기가 나서 먹어봤더니 좋더라면 이제 smell 대신에 이즈를 써도 같은 의미가 비슷하게 전달되겠죠. 그래서 곧 그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be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keep 어떤, stay 어떤, remain 어떤, 어떤 상태. 얘들은 전부 다 이런 느낌. 그렇습니까? He stayed calm. He is calm.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ecome, get, turn. 그 다음에 go 어떤도 있습니다. go 어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G로 시작하는 grow 해놓고 이런 느낌 되어간다. 점점 어떤 상태로 되어간다. 네, look happy, sounds good, smell good, taste delicious, feel good 같은 것들이 있다. 대표는 이 동사고 뒤에 go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요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무슨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나의 엄마가 바빠 보인다. 무슨 시제일까요? 현재죠. 뭐 이것도 현재죠. 그녀는 시험 후에 피가 나도 느꼈다는 과거죠. 그 다음에 그녀의 가방은 의자 밑에 있다. 딱 봐도 현재고요.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는 현재고요. 근데 여기에 얘들 몇 형식인지 좀 조사해 봅니다. 그 다음에 B의 1, 2, 3, 4도 몇 형식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